그러면 우리가 중머리 배우고 중중머리. 근데 선생님 아직 저 이거 앞을 못 보거든요. 차츰 가르쳐드릴게요. 걱정을 마셔요. 이게 덩은 이제 이거 이거 같이 치는 거고 거기에 보면은 저기 뭐야 덩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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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덩이잖아요. 어, 궁은 아 덩궁 따라 하는데 이 앞볼을 못 본다고 예, 어 그렇군요. 이 저기 뭐야 네모 하나가 저기 사분음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모 하나는 사분음표 하나다. 사분음표는 꼴이 없는 거 있죠? 네. 꼴이 없이 그냥 딱 기둥만 딱딱 돼 있는 게 그 사분음표고 그런데 꼴이 하나 달린 거는 팔분음표인데 그 팔분음표는 사분음표를 반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만약에 네모 속에 넣을 거면은 그 네모를 반으로 나눠서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칠 것을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기 봐요. 수박 반쪽이죠. 반쪽씩 한쪽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그 다음에 꼬리가 하나, 이게 두 개 달린 게 있어요. 그거는 16분음표인데 그 16분음표는 16분음표가 4개 있어야 4분음표가 하나입니다. 16분음표가 4개 있으면 4분음표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개면 8분음표 하나지요. 그러니까 4분음표를 중심으로 했을 때 4분음표는 이렇게 해서 기둥만 있는 거예요. 까만 머리에 콩나물 까만 머리에 기둥만 딱 서 있는 게 4분음표입니다. 그리고 이 정반으로는 네모 하나죠. 네모 하나. 그 다음에 2분음표는 정강 두 개에 해당합니다. 네모 두 개에 해당하고 콩나물 머리가 비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속이 비어 있고 기둥만 하나 딱 있는 거 그게 2분음표입니다. 그거는 4분음표를 두 개 보태어 놓은 것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두 박자인 거죠. 하나 그러니까 4분의 4박자에서 놓고 본다면 2분음표가 두 개 있으면은 한 마디가 되는 거예요. 2분음표 두 개로 한 마디가 된다. 4분의 4박자는 4분음표가 네 개 있어야 한 마디인데 2분음표가 두 개 있으면 역시나 한 마디가 되는 거예요. 4분의 4박자 한 마디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박자짜리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비어있죠. 비어있고 기둥 하나 있는 그 2박자짜리에다가 거기다 옆에다 점을 하나 꼭 찍어주면 그것은 곧 세 박자가 되는 거예요. 세 박자는 곧 무엇과 같으냐? 4분음표 세 개와 같습니다. 4분음표를 세 개를 보태어 놓은 길이와 같아요. 속이 빈 동그라미에 기둥 하나 있는 거 얘다 옆에다 점 하나 딱 찍어준 거 그러면 그게 세 박자인데 그 세 박자는 곧 4분음표 머리가 까맣게 지워지고 기둥 하나 있는 그 콩나물 세 개와 같다는 것. 그 다음에 8분음표는 4분음표 이렇게 딱 기둥만 하나 있는 거 까만 머리에 기둥 하나 있는 거 그거의 반박자인 거죠. 반박자 그거의 2분의 1 4분음표의 2분의 1이 8분음표 그 8분음표는 까만 머리에 기둥이 있고 꼬랑지가 하나 달렸습니다. 그거는 8분음표예요. 4분음표의 반박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4분음표를 만들려면 그 둘을 합쳐야 돼요. 까만 머리에 기둥에 꼬리 하나 달린 그거를 두 개 합쳐 놓으면은 까만 머리에 기둥 하나 있는 4분음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란 게 있어요. 동그란데 속이 비어있고 기둥도 달려있지 않고 꼬리도 달려있지 않아요. 그거는 오음표라 해서 네 박자입니다. 네 박자라 그것은 그 음표 하나만 있으면은 네 박자 동안에 길이를 쭉 유지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죠. 그래서 그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만 머리에 기둥에 꼬리가 이렇게 두 개 달려 있다. 그거는 16분 음표인데 그 16분 음표는 네 개가 합쳐져야지만이 4분 음표가 되는 거예요. 한 박자. 그러니까 16분 음표는 곧 4분의 1 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4분 음표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인데 만약에 8분 음표를 치려면 두 개를 쳐야 되죠. 그 다음에 16분 음표는 네 개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8분 음표는 두 개를 치는 거고 16분 음표는 네 개를 치는 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왜 작대기에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 X표 그려놓은 거 뭐예요? 예, 작대기에다 X표는 4분 음표에 해당하는데 4분 음표 길이에 해당하되 소리를 죽여서 묵음, 사일런스 개념입니다. 묵음의 개념. 예. 그러니까 으 하고 먹고 들어가거나 소리를 묵음으로 해서 이렇게 막아주어서 하거나 있어. 밥은 막. 예, 밥은 있으되 네. 박은 있을 때 예, 치지 않거나 소리를 내지 마세요. 소리를 안 내고 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칠 것도 죽여서 치거나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눌러서 치거나 해서 소리를 덩하고 울려주지 않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아예 그렇지 않으려면 쉼표 처리를 했겠죠. 만약에 그 음가 동안에 아무것도 안 쳤다면 쉼표 처리를 했겠죠. 근데 쉼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울리지 않게 콕 눌러서 이렇게 표식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작게 네. 쳐주면 되겠고 그것만 인식 이제 그것만 아시면은 차근차근 거기에서 더 불려 나가면서 하시면 돼요. 이제 중머리 처음 12박을 하는데 중머리는 4분의 4박자 3개를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분의 12박자인데 4분의 12박자를 생각하면 막연하고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4박자를 3개를 연이어서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중물이 4분의 12박이 설명이 되실 거예요. 4분의 4박자를 연이어 3개를 연이어 놓았다.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한 장단으로 놓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 보신 거예요. 기본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주 1을 거기서 강약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강약이 있다면 있지요. 첫 덩에 있습니다. 해서 두 번째 박은 덩만 세게 치고 나머지는 네 개는 죽여도 돼요. 덩, 궁, 따, 궁 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5, 6박은 좀 세게 쳐주세요. 5, 6, 7, 8 이렇게요. 5, 6, 7, 8. 그 다음에 이제 9박을 세게 착 맺어줘요. 10, 11, 12 이렇게 갑니다. 첫 박 세게, 그 다음에 5, 6박의 포인트, 그 다음에 9박의 포인트, 10, 11, 12은 조그맣게 중무리의 특징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중무리는 5박 6박이 살아있어요. 5박 6박이 되게 살아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궁따궁하궁궁궁
쳐보세요. 그 방을 좀 이렇게 인도해서 쳐보세요. 제가 단가나를 해드릴 테니까 쳐보세요. 딱 쳐주세요. 시작. 세마치형 중머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농부가를 잠깐 해드릴 테니까 세마치형을 배운 다음에 곡을 잠깐 해보시겠어요?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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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둥, 딱, 땅둥, 딱, 덩, 궁, 덩, 덕궁, 궁, 덕궁이에요. 구간에 해당하는 것을 어렵잖아요. 어려우면은 이제
북한 동부 동부 이렇게 치시라는 거예요. 한번 처음부터 선도해서 지쳐보셔요. 제가 이거 저기 예 동동 땅땅 동동 땅땅 동궁땅 동동 땅땅 이렇게를 선도하셔서 이제 우리 송강사님을 따라서 해보셔요. 제가 농부가 해볼 테니까요. 시작. 그냥 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농부들이 원래 막 논매고 막 이런 거 할 때 막 흥을 내서 막 춤을 잠시 잠깐 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단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제 수업 여기까지. 공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